자, 이제 FK 컨트롤을 이용해서 세스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. 자,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 IK 계열은 컬러를 좀 통일을 해 볼게요. 그 쉐입에 드로우 오버라이드 들어오셔가지고 IK 계열을 이렇게 그 푸른색 계열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. IK가 스위치가 됐을 때 색으로 좀 구분점이 있을 수 있게끔. 자, 푸른색 계열은 IK 셋, FK 셋은 뭐 옐로우로 한번 해볼까요? 지금 IKS니 IK 컨트롤 그룹이라고 할게요. 이것들을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D 해서 복사를 해서 자 FK 컨트롤 하나 해주시고 이 컨트롤 자, 체스트 컨트롤 힙에 힙 IK 체스트 IK 힙 FK 체스트 FK 전 FK에 필요가 없으니 자 FK는 그 원래 갖고 있는 이 포인트를 컨트롤하는 식으로 해보려고 해요. 자 마디 갖고 있던 원래 이 가슴 휘는 부위 자 하나 복사해서 자, 이 벨트라인 움직이는 녀석 잠시 IK 컨트롤을 하이드 하고요. 이렇게 해서 자, 요거는 하부가 메인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를 스파인 1번 FK 컨트롤 할 것이고 스파인 두 번째 FK 컨트롤이라고 할게요. 녀석을 컨트롤 그룹이 잠시만요. 위치를 이동을 했으니 자, 프리즈를 해주시고 연속도 자, 프리즈 상위에 트랜슬레이트 값이 없으니 그대로 운영을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스파인 투 컨트롤 투 컨트롤이 한 1번에 출드런이 되게끔 자,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를 그냥 컨트롤에 직접 해줄 거예요.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 이 녀석이 따라 움직이는 식으로 이렇게 한번 컨트롤 해줘 볼 거예요. 세스 구성을 해놓고 자 그러면 어때요? 얘 같은 경우는 그 힙이 메인이겠죠? 힙이 로테이션 하면 다 로테이션 되고 얘가 따라오면 로테이션 되는 게 아니라 힙은 펠비스 골반이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얘는 별도로 로테이션을 시킬 거고
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록이 하이러키가 되게끔 구성을 할까요? 다시 자 체스트 부분은 해주고 녀석이 스파인 2 밑으로 들어갈끔 이렇게 해줬어요. 그러면 1번, 2번 스파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체스트 움직이게끔 FK를 뭐 조인트로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자체가 FK 시스템이 해줄까요? 그 다음 여기 각각의 영향을 받게끔 처리를 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 얘네가 어때요? 실질적으로 이 result 조인트를 컨트롤 해줘야 되겠죠. 그래서 이 스파인 조인트 체인을 직접 컨트롤할 필요는 없어요. 어쨌든 그 스파인 커브를 이 컨트롤 조인트들이 그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 녀석들이 그요 컨트롤들을 조정해 주게끔 할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뭐예요? IK 시스템이 얘들 페어런트를 한번 잡고 있죠. 그래서 그 스위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전환을 시키려고 해요. 그래서 그 스위치 컨트롤은 이 토르소 이 토르소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 바디 컨트롤을 하나 만들 거예요. 그 바디 컨트롤이 이 전체를 관장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바디 컨트롤 쉐입은 큰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한번 해볼까요? 아, 다 박스 형태로 했으니까 박스 형태로 하죠. 일단은 박스 형태. 전체 이 바디의 중심 축 부분이니까 이 바디 전체 움직일 때 사용을 할 거예요. 연속을 살짝 위 정도 선으로 해서 전체 컨트롤 하게끔 이 벨트 라인하고 요 사이 정도로 쳐볼게요. 크게 트랜스포메이션 해주시고 자 바디 컨트롤러 그래서 이 녀석을 바디를 구성한 컨트롤 그룹이 여기 다 들어있겠죠. 그러면은 그래서 셋 그룹과 컨트롤 그룹 그 바디 부분을 이루고 있는 아, 토르소 셋이라고 했으니까 토르소라고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녀석은 구분질 수 있게끔 FK, IK 그런 개념이 아닐까 화이트로 해서 전체 컨트롤하는 컨트롤 자로 표시 이렇게 해줘 볼게요. 자, 이 바디 컨트롤에 그 FK하고 이 토르소 바디 부분, 토르소 부분에 FK, IK를 그 스위치하는 그 컨트롤 장치를 여기다가 그 한번 달아볼 거예요. 그래서 Add/Tilt 추가 일단 디폴트로 FK가 할 거기 때문에 FK 언더바 IK
스위치. 그래서 플롯 타입으로 미니멈은 0하고 맥시멈 1 사이에서 디폴트 0인 이건 0하고 1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스위치 노드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. 이걸로 FK, IK 스위치에서 왔다 갔다 할 거고요. 일단 이 컨트롤 셋의 비저블 먼저 한번 해볼까요? 두 개가 비저블의 그 스위치로 FKIK 스위치가 있죠. 이렇게 그리고 IK 그룹 그래서 FK 그룹 두 그룹 노드만 불러볼게요. 두 그룹 노드에 이 비저빌리티를 조정할 거예요. 그럼 자, 이 스위치가 FK가 0 디폴트가 0 1이죠 그러면 IK는 어때요? FK 상태에서 안 보이고 1일 때는 보이면 되니까 이 스위치를 그대로 IK 같은 경우는 스위치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네요. 그죠? IK를 자 비저빌리티에 연결을 했어요. 그러면 자 스위치가 1이 되면 IK는 ON 되고 0이면 OFF 되겠죠? 그럼 요거에 반대가 필요하겠네요. FK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 리버스 노드를 꺼내오고요. 부채널 하나만 이용해서 자 X 채널 이용해서 지금 들어간 채널이 그냥 리버스에서 바로 나오니까 자 FK 연결을 해줬어요. 자 아 요거 우리 컬러를 안 바꿔줬네요. 일단 스위치 되는 거 먼저 확인 한번 해보고요. 자 1로 했더니 FK hide IK on 0으로 했더니 FK 그 show IK hide 됐죠?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FK 상태에서 FK 컨트롤들 컬러를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. 자 스위치를 해보면 지금으로 IK FK 컨트롤 비저블 됐고요. 뭐 기능이 스위치 된 건 아니고 지금 비저블만 온오프한 상태고요. 자 이 상태에서 그럼 기능까지 스위치 온오프 되게끔 링크 연결 한번 해줘 볼게요. 자 일단 먼저 그 자 이 각권 그 조인트 웨이트가 FK도 잡히게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. 그래서 힙이 힙 컨트롤을 페어런트 잠시만요. 들어갔지. 자, F, 아, IK를 잡고 있네요. 제가 FK로 해야 되는데 FK 힙 컨트롤이 힙 컨트롤을 자, 페어런트 되게 그러면 힙에 IK와 FK가 두 개가 잡혔죠. 이렇게 체스트가 숄더를 베어런트 되게 자꾸 제가 IK를 자꾸 하네요. 자, 체스트가 숄더를 베어런트 되게 숄더에 없는 거는 IK 있는 건 FK 주고 자 미들은 그대로 놔둘게요. 컨트롤이 아 요것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 놔야 어때요? 그 FK에서 컨트롤 했을 때 컨트롤 영향을 받겠네요. 그죠? 일단 이들 컨트롤 그룹이
따라가니까. 오케이, 그래서 이 스파인 컨트롤 그룹이 그 FK 체인의 그 힙하고 체스트에도 영향을 받게끔 해서 스위치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. 그 FK 상태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쨌든 따라서는 연동해서 움직여 줘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자, FK 힙이 이 스파인 컨트롤 그룹을 IK에 있는 스파인 이 가운데 있는 미드 자, 그요 컨트롤이 따라 움직이면 되니까 페어런트로 체스트가 스파인 컨트롤 그룹을 자, 페어런트 해주게. 오케이, 됐어요. 그러면 그요각 컨트롤 그룹들을 그 FK와 IK 시스템이 동시에 지금 컨트롤하는 상황이 됐고, 지금 어때요? 이 컨트롤 당하는 이 녀석들이 어때요? 동일한 시스템 안에서 그 스위치가 되면 되겠죠? 요거는 비저빌리티는 세팅했으니까 아이디 해주시고, 자, 숄더하고 힙 들어와서, 찾기가 어려운데 지금 힙 숄더하고 치면 되는 얘는 체스트가 있네요. 자, 체스트 FK IK 자, 힙 FK IK 있네요. 자, IK는 스위치를 어때요? 바로 다이렉트 달아주면 되겠죠? 자, 이런 식으로 FK 대 0이 바로 되겠죠? 그다음에 FK는 리버스 돼 있는 시스템이 할수 있게끔 이렇게. 그다음에 여기서 그 가운데 스파인 컨트롤 힙하고 체스트 자힙힙 먼저 IK는 다이렉트로 FK는 별도로 그 리버스 되게. 그다음에 체스트가 이렇게 뜨네요. IK 다이렉트 FK 리버스 되게. 체스트 힙 연결돼 있고 식으로 기능이 되는 컨트롤 셋 기능까지 스위치를 해줬어요. 그냥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. 일단 애초에 있던 IK 셋 자, 스트레치 되고 그렇죠? 시작 없고 자, IK 셋 오케이 힙 부분 로테이션 상단 어깨 부분 로테이션 컨트롤 전부 다 움직이고 가슴 위쪽으로만 어깨 쪽으로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허리를 한꺼번에 컨트롤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두개 FK 다 잡고 이런 식으로 밴딩이 되겠죠? 오케이 이런 식으로 FK, IK 셋을 스위치해서 연동할 수 있게끔 해봤어요. 구조가 조금 복잡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체 SEC 그룹의 빌드업은 IK 스플라인으로 구성을 했어요. 일단 구성을 했고 이 컨트롤 그룹을 IK 컨트롤 그룹하고 FK 컨트롤 그룹 두 그룹으로 별도로 나눠져 있고 이두 그룹이 SEC에 있는 이 컨트롤 조인트들을 서로 컨트롤할 수 있게끔 기본 그한 줄기를 그 세팅을 해 줬고요. 그다음에 여기 걸려 있는 컨스트레인트의 웨이트가
이 스위치 어트리뷰트 위에서 전환이 되게끔, 기능이 전환이 되게끔 세팅을 해주어 봤어요. 그래서 set group과 control group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해주어 봤고, 자, fk 그 control 그 하이라키를 정리를 조금 더 해볼게요. 자, body 컨트롤에 따라서 어때요? 이 녀석들이 전부 다 이제 따라 움직여 줘야 되겠죠. 이게 거의 올 컨트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체스트를 그 별도로 그 로테이션 사용하려고 중심을 이 녀석을 줬어요. 요거 말고 이 바디 전체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바디 컨트롤 밑에 집어넣어 줄게요. 이런 식으로 이 바디 컨트롤이 도로셀 전체를 가지고 돌아다니겠죠. 조심해주고, 아직 조금 밀리는 곳에 이건 좀 이따 클린업을 다시 해줄 거예요. 전체 컨트롤에서 그 컨트롤을 할수 있게끔.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FK, IK 세팅을 하고 서로 스위치 되게끔 스위치의 관계까지 한번 세팅을 해봤어요.